중대장은 끝내 교신되지 않았다. 아군의 착지점은 노출되어 있었고, 적들은 미리 매복하고 있었다. 분대들은 착지하자마자 포위되었고, 지휘는 작동되지 않았다. 분대들끼리 작전을 연결시킬 수 없었고, 진로도 퇴로도 보이지 않았다. 마장새의 분대는 원주민이 버린 축사 뒤에 매복했다. 분대원 7명 중 4명만 남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왼쪽 겨드랑이를 관통당해서 쓰러져 있었다. 군대에 새로 배속된 상병이었다. 이름은 김정팔, 혈액형 O, 고향은 서울, 병과는 보병, 파병된 지 6개월 차였다. 무전병이 무전기를 잃어버려서 분대는 고립되었고, 마장새는 남은 대원들 중 선임자였다. 총알은 김정팔의 어깨에서 등으로 뚫고 나갔다. 적들은 근접해서 쏘았다. 상처 주변에 화약 연기가 엉겨 있었다. 사출구 쪽 살점이 너덜거렸고,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상처가 벌컥거렸다. 매복지 왼쪽은 은폐물 없이 열려 있었다. 마장새는 매복지를 옮겼다. 대원 두 명이 판초와 나무토막으로 들것을 만들어서 김정팔을 싣고 감옥 숲속으로 달렸다. 김정팔이 실려가면서 말했다. 날 살리려고? 미안하다. 저녁에 바람이 먹고 날이 흐렸다. 벌레 소리가 밀림에 가득 찼고 뱀이 버스럭거렸다. 적들은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새벽에 비가 내렸다. 마장새는 김정팔의 상처를 판초로 덮어주었다. 김정팔은 끽끽 울었다. 교신이 두절되었으므로 헬기가 다시 와서 철수시켜주지는 않을 것이었다. 헬기로 날아온 산악을 걸어서 대대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는 대체 어디인가? 김정팔의 상처에서 붉은 빗물이 흘렀다.